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민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도전 골든벨은 항구의 도시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남쪽 지방이라서 그런지 봄 일찍 찾아오나 봐요. 예, 따뜻하다 못해서 공기가 좀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 남쪽이라서 그런 봄 기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골든벨을 올리겠다니 열정 때문에 이곳이 아주 뜨겁게 지금 달아올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골든벨에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누구죠? 자, 부산의 자랑, 부산 최고의 미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문여자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명문 예문여자고등학교에서 제55대 골든벨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몹시 화가 나고 분노했을 때 흔히 치가 떨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치는 우리 신체기관 중에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치가 떨린다라고 얘기하죠. 치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치가 떨린다의 치는 어디예요? 이빨입니다. 이빨. 예. 이빨은 동물인데?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빨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동물적인 어떤 그 느낌이 든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역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오시면요. 점심종이 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점심종이 친과 동시에 동물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동물종이 띵, 똥, 땡 치는 순간? 선생님을 무시하고 뛰어나갑니다. 종소리만 울리면 배는 게 없고. 예쁜 여고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 그럼 밥 먹다가 만약에 종소리가 다시 울려서 수업을 할 종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같이 빠르게 먹거든요. 어쩜 좋아요. 재치 있어요. 혹시 치가 떨려 본 적 있어요? 제가 줄을 좀 늦게 섰을 때 치가 떨립니다. 정답이네요. 자, 치가 떨린다. 치는 어디입니까? 몸입니다. 어디요? 몸이요. 몸. 아주 포괄적이에요. 몸이면 다잖아요, 다. 네. 아니, 얼마나 치가 떨리길래 몸이 다 떨려요? 너무 열이 받으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몸 한번 떨어봅시다. 치가 떨릴 때 모습 시작! 이렇게 떨립니다. 귀여운데요? 정답! 1번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치가 떨린다에서 치. 정답은 입니다. 네, 이는 사람을 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빨, 그 짐승들의 이빨을 말하는 거지만 둘 다 맞는 걸로. 판소리 흥보가의 일부입니다. 놀부가 제비에게 상사병이 달려들어 길짐승은 족제비를 사랑하고 마른 그릇은 모제비만 사고 음식은 이것만 하여 먹고 종이 보면 간제비를 접고 화가 나면 목제비를 하는구나. 여기서 놀부가 먹었던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다양한 답 나왔습니다. 자, 놀부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보신탕입니다. 보신탕? 보신탕. 아니, 왜 놀부가 보신탕을 먹었을까요? 잘 사니까 보신해서. 네. 그 제비 다리 부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신탕 먹으면 힘이 나요? 네.
먹어 본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확신 있는 답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좋아하는군요. 아니야 안 먹고 아빠만 먹는 거 옆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드시니까 힘이 나신대요. 네. 그럼 아버지께서 힘내셔서 뭐 하시려고? 아 무슨? 아니 그러니까. 네. 왜 그러세요 전부 다? 아니 우리 친구들 상상을 하시는. 아니 우리 친구들 왜 상상을 하는 건지. 나는 왜 이 화를 하는지 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유.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 이렇게 보신탕 먹어서 힘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랑 엄마랑 힘내서 열심히 일한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난 또 놀부가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밥. 음식식해. 밥? 밥 먹었죠 그래요. 그 지우 친구도 밥 좋아해요? 당연하죠. 아니 아주 좋아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지우 친구는 자신이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오야 그러면은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많겠어요? 남자 친구 당연히 없고요. 저를 세 번 차 남자 한 명 있어요. 세 번? 세 번을 차요? 야 치가 떨렸겠네요. 치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 번 고백했다가 다 차였습니다. 아니 그 친구한테 어떻게 고백을 했길래? 아니 어떻게 고백했어요? 뭐 이렇게 좀 저의 뛰어난 미모로 네. 한 30m 앞으로 갖다 대고 네. 사랑해. 30m 30cm. 30cm. 네, 그럼 K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K군에게 한마디 합니다. 기회요 기회. K야 안녕. 나 이번에 골든벨 꼭 울려서 나의 지적인가 섹시함을 보여줄게. 안녕.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아니, 지은 친구 그때보다 키가 지금 많이 큰 거죠? 그때 처음 프로포즈 했을 때보다? 키는 한 3cm 컸고요. 네. 몸무게는 한 8kg 늘었어요. 어떡해요. 우리 K군에게 다른 것도 보여줄 건 없어요? 춤? 오! 그때 보여주지 못했던 거. 그쵸? 좋습니다. 음악 한번 줘보세요. 자, 음악. 땀에 기침하며 미친듯이 추억스러워 반복과 애교 섞인 목소리에 꺾인 나만까지 추억스럽죠. 그의 틈에 남기고 달콤한 꿈을 비틀어 아무리 나를 풍기로 말하고 농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둘이기. 자 놀부가 먹었던 음식은 뭘까요? 잡채요. 잡채. 잡채? 부잣집에는 잡채가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잣집에 잡채가 꼭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잣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음식은? 잡채. 골든벨 함께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런 날 뭐 먹어야 돼요? 잡채 먹어요. 여기서 놀부가 먹었던 이 음식 정답은 수제비입니다. 칼제비도 맞죠? 네, 아니 왜 못 나가겠다고 머리에 관도 쓰고? 네, 저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아니 왜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연히 제가 골든벨을 울릴 줄 알고 어제 그 밤늦은 시간에 꽃집에 가셔서 네. 이렇게 화관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멀게가 비슷한 그 화관이요?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당연히 제가 골든벨을 울릴 줄 알고 지금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동네 잔치. 그 잔치에 음식은 뭘 준비하신대요? 잡채요. 부잣집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나 못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께 한마디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한 바퀴 이렇게 저를 중심으로 한 번 딱 잡아주시고요. 어머니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은 이거 막 포토샵 이런 거에 반짝반짝 해주잖아요. 방송을 연구했어요. 골든벨을. 야 울린 거예요 지금 골든벨. 자 박경수 친구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친구 이렇게 또 행진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할 동안 우리는 문제 풀겠습니다. 고려말 어느 날 이성계는 꿈에서 이 동물의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을 한자로 풀이해본 무학도사는 장차 이성계가 왕이 될 꿈이라며 임금 왕자를 그려보였는데요.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임금 왕자가 되는 이 한자는 무엇일까요? 뿔과 꼬리를 떼내면 왕자가 되는 이 글자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이 보니까 말이죠. 아주 다양한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만요. 고개를 들으세요. 예. 지금 쓴 이 글자가 뭐죠? 밭전자예요. 어, 밭전자. 여기서 꼬리하고 뿔을 어떻게 떼네요? 어, 뿔은요. 양쪽 있고요. 어. 꼬리는 앞 이게 앞모습이라서 뒤엔 생냐. 오. 아. 입체적이네요. 오, 그러네요. 그럼 한번 떼 봐요. 자, 먼저 뿔을 떼 보겠습니다. 뿔. 이렇게 뿔을 떼면요. 응. 왕자가 되잖아요. 응. 뿔은 뭐 지금 꼬리는 뒤에 생략이니까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오, 진짜 지우니까 왕자는 됐습니다. 네.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임금 왕자가 되는 이 한자 양양자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 땅으로 옮겨 심으면 이건 나무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귤과 비슷한 모양의 노란색 과일로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남귤북지.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탱자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요, 김재화 선생님 그리고 강대희 선생님께서 서 계십니다. 자, 제가 내는 문제가 맞다고 동그라미라고 생각되시는 학생들은 김재화 선생님 뒤쪽으로 서주시고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 가위표라면 강대희 선생님 뒤쪽으로 서주세요. 자,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역번호는 모두 17개다. 움직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역번호 셋. 모두 17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네. 5초 줍니다. 마지막 5. 친구들이 4, 알아서 결정해주세요. 2, 1.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X로 가버렸어요. 멈칫멈칫하다가. 왜 X예요? 그 시험을 딱 칠 때 모의고사 전국 연합평가를 칩니다. 그때 네. 딱 듣기 평가를 들어보면 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아, 야. 오를 들고 있는 선생님 쓸쓸하시겠어요. 혹시나 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선생님 혼자 계시는 거 쓸쓸해서 제 한 번 받쳐 선생님을 안아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로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오로 가도 상관없어요. 오, 오, 어머, 야. 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역번호 모두 17개이다.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한 개의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를 합해서 총 16개입니다.
기간 동안 경제재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 공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이 나이 이상의 인구 중에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몇 살 이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 나이로 적어주세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만 15세, 18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만 15세입니다. 9명이 남아서 패자부활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 예문여고. 문제 17번까지 9명 생존. 준비 시작. 예. 무. 여. 고. 고. 등. 배. 리. 다. 열하나. 열두. 영어 문제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제 김동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오자마자 우리 친구들의 환호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선생님 인기가 정말 대단한가요? 네. 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선생님 본인 알고 계세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잘 생겨서.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어 문제 시작할게요.
Listen very carefully. Have you read The Adventures of Pinocchio, written by Italian author Carlo Collodi? Pinocchio, a wooden doll made by Geppetto, always hurts Geppetto by making trouble and lying. One day, when Pinocchio lies, something happens to him. What happens to Pinocchio? 하나, 둘, 셋, 네. 답 들어주세요. 다 미소를 띠면서 답을 적고 있습니다. 자, what happens to Pinocchio? 코. 코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져요. 어, 근데 왜 코라고만 적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아,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뭐가 길어지냐? 아, 아하, 재치 있어요. 예, 예.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는 좀 했어요? 뒤에 것만 알아 들었어요. 아, 뒤에 거가 뭐죠? 뭐가 길어지냐? 시종 일관인데. 잠시만요. 네. 잠깐 좀 잠시만요. 네. 왜요? 혹시 동생 없으세요? 동생이 있긴 있죠. 근데 왜요? 아, 제가 잃어버린 오빠가 있는데요. 어. 진짜 닮았어요. 코가? 아, 나랑? 네. 아, 그래도 나는 저 미니 친구 처음 봐요. 남동생은 있는데 여동생은 없어요. 잠시만요. 네. 제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옛날 모습으로. 옛날 모습이다. 자! 아! 미니! 에헤이, 기억나나? 이제 보니까 기억난다! 하루에 밥 다섯 끼 먹고 일곱 살까지 남탕 다니던 그 미니! 맞다! 내가 형님 동생 미니다! 와, 이래니까 똑같네! 어디 보자! 자, 화난 표정! 자, 오늘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기분이 어떠노? 좋다. 좋나? 좋대. 선생님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아는 영어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네. 인사시야. Hello. Hi. My name is Minhee. What's your name? 아니. 같은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You don't know my name? My name is Kim Dong-kyu and I'm your teacher. You remember my name? I'm fine, thank you. <쓰러지겠습니다. 웃음> 선생님께서 황당한 표정으로 지금 네. 미니 친구한테 다시 되물으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 지냈냐고. 그래서 우리 친구는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했군요. 그러네요. 그 답은? I'm fine, thank you. 하나 빠졌잖아. And you? 화를 낼 수도 없고요. 어쩝니까? 못 알아듣는다는데. 아유. 야, 우리 영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두 번째. How are you? 세 번째. I'm fine, thank you. 네 번째. And you? 자. 와, 최고입니다. 아, 예. 막힘이 없어요.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코가 길어진다. 네, 정답은 코가 길어진답니다. 미니 친구 한 명 떨어졌어요. 부산의 명물하면 저는 해운대가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부산의 명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자갈치 시장, 광안대교, 동백섬, 물론 예문여고까지 부산의 명물이 이렇게 많았던가요? 자, 명물이 많은 부산에서 내는 한자 문제입니다. 명물을 한자로 적어주세요. 명물. 오. 사. 삼. 이. 일. 답 들어주세요.
답 들어주세요. 답 들어주세요. 예. 명물 해석하면? 밝은 물건이 됩니다. 밝은 물건이면 뭐죠 이게? 예, 명물이라는 것은 뛰어난 물건이라는 뜻으로 예. 뛰어난 물건은 항상 뒤에서 뒤에 후광이 비치게 마련입니다. 예. 밝을 명자를 쓸 것이다. 아, 우리 예나 친구는 자신을 생각했을 때 예문여고의 명물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 학교는 모두가 명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특출나게 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래도 조금은 겸손한 듯 하다가 본인 자랑을 예. 한강수라 깊고 예, 수고했어요, 예나 친구. 네. 안녕! 나는 예문, 부산 예문여고 명물 김태키야. 나는 예문여고 모델 김민진이야. 아, 네, 혹시 농촌 체험 학습장이라고 들어봤나? 토끼가 깜짝깜짝 끼우고 야옹이 야옹하고 기가 와락 하는 거기! 그러면 혹시 민속촌이라는 데 들어봤나? 민속촌? 바보가 민속로다 민속로. 아, 미안해. 그래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잠겨져 있는 곳이다. 얘가 우리 예문여고의 명물 중에 명물이다. 명문 예문여고에서는 바로 앞에 보면 딱 광안대교 있거든. 광안대교를 서울이고 제주도가 몇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보는데 우리는 뭐 야자다 잠이 싫으면 잠깐 실 기대가 눈만 이렇게 살짝 떠주면 야 광안대교 아니겠나? 잘 믿으나? 야 그래 이래 전망이 좋은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할 수가 없지. 자, 좋아 예문여고 골든벨 가는 거야. 김양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평상시에 굉장히 멋지신 분인데 이 선생님이 어떠시냐? 음악만 나왔다 하면 그 세상 모두의 전기 감정처럼 녹는 거야. 예, 김현수 선생님 한번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예. 야, 부산 예문여고의 명물 김 선생님 전기 뱀장어 춤을 추신다는데 음악 한번 쳐보세요. 어떤 음악이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자 예문여고의 명물 김 선생님의 전기 뱀장어 춤 자 갑니다. 잠깐만요. 야. 아니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됐습니다. 6년. 그 사모님은 이런 모습 알고 계세요? 이 모습에 반해서 저랑 결혼했습니다. 예. 명물이십니다. 대단합니다. 자, 명물 어떻게 쓸까요? 명물 이름 명 만물 물 이렇게 씁니다. 도전 골든북 이번 주에는 우리 강산 곳곳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아보게 한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이곳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흥주는 머릿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만들어낸 유무형의 역사적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곳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박물관. 무덤, 보물. 정답은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정확한 의미와 표기를 잘 모르면서 사용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보기의 한자어는 특히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인데요. 바르게 고쳐주세요. 홀홀단신, 야밤도주, 전입가경.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홀홀단신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훌훌단신. 훌훌단신. 그 훌훌단신은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가라. 자, 세 개의 사자성어 정확한 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혈혈단신, 야반도주, 점입가경입니다. 다음은 백범일제 묘사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비록 도적이라 하나 약한 백성의 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라의 재물이나 관원이나 양반의 것을 약탈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제함을 쾌사로 삼았다. 을미의병 이후 농민과 의병 일부가 결합해 조직한 무장 세력으로 홍길동전을 사상 배경으로 삼았던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오. 4, 3, 2, 1. 답 들어주세요. 답 똑바로 드세요. 이 단체 정답은 활빈당입니다. 대학생의 탈락, 부산 예문여고 골든벨을 책임질 최후의 사인만이 남았다. 올해 토정 비결을 봤는데 대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골든벨을 울린다는 뜻이 아닐까요? 토정 비결처럼 문제도 열심히 풀겠습니다. 파이팅! 토정 비결 정체대로 대운이 따를 것인가? 1학년 김숙이. 패자부활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떨어져도 봤으니까 올려도 봐야 되겠습니다. 예문여고 진현주 화이팅! 두 번의 실수를 넣었다. 2학년 진현주. 오늘 아침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집에 올 땐 꼭 골든벨을 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오늘 주문이 되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골든벨은 제가 꼭 들고 가겠습니다. 골든벨은 내가 올린다! 55대 골든벨의 주인공은 바로 나, 2학년 최선희! 마더니의 책임감으로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골든벨을 꼭 올리겠습니다. 빠샤! 예문의 힘, 언니의 힘을 보여주겠다. 3학년 김나영! 골든벨을 향한 예문인들의 대접전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헌법 중에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무엇일까요?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1. 답 들어주세요. 자, 소송일까요? 고발일까요? 둘 중에 답이 있다면 두 친구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 소송일까요? 고발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 할 수 있다의 이것. 정답은 고발입니다.
처음의 가전체 소설 저생전의 일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백이며 희다는 뜻이다. 자는 무점으로 무점은 아무런 티가 없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그는 회계 사람으로 한나라 이 사람의 후손이다. 여기서 저생의 조상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중국 후한 때 종이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답을 들어주세요. 이번엔 답이 나뉘었습니다. 누굴까요? 종이를 발명한 이 사람. 정답은 최륜입니다. 2년째 친구의 탈락, 1학년 김숙이 친구가 부산 예문여고 최후의 1위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 역사 발효알기 싱크코리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해외 역사 탐방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싱크코리아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간도 귀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 의하면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조선과 청의 국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토문강이 어디냐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1712년 숙종 때 세워진 이 비석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듣고 신중하게 우리 숙이 친구 답을 적고 있습니다.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인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목민심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민심서에 적힌 백성을 사랑하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관리의 모습을 베트남 관리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자기 머리 위에 목민심서를 놓아달라고 유언해 현재 이 사람의 관 속에는 목민심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혁명가이자 초대 대통령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을 적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호치민이라고 적었는데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호치민입니다. 여러분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니체의 대표적 저서를 음악화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창시된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영어명과도 관계 있는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10, 9, 8, 7, 6, 5, 4. 날려주세요! 자, 이제 수기 친구는 눈을 뜨세요. 먼저 첫 번째 종이비행기. 자신의 손목을 때렸던 종이비행기 펴서 답을 확인하고 왼쪽에 편 채로 놓습니다. 일기다! 축하, 축하, 축하한대, 축하한대. 조로아스터교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현상은 빛의 파장과 같은 정도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 빛의 광선이 통로에 떠 있는 미립자에 의해 산란되면서 이 광선의 통로가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먼지 가득한 극장에서 영상이 불빛을 보는 것도 이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무슨 현상? 갸우뚱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 틴들이라고 적었는데 땀난다. 뭐지? 정답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현상 정답은 정답은 틴들입니다. 오늘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예문 여고 친구들의 속을 바짝바짝 말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네.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네. 적었어요. 아, 그래도 오늘 참 문제 잘 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생각이 가장 먼저 날까요? 아빠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일요일 이 시간에 저녁에? 아, 지금 아빠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네. 병원에 계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아요? 아유, 또 아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나 봐요. 힘내요. 아버지께서 어디가 괜찮으세요? 아,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거든요. 언제요? 1일 날. 1일? 새해 첫날? 아... 그럼 지금 그 후에 계속 병원에 계세요? 네. 어떻게 수기 친구는 알아보고 말씀하시고 그런 건 상관없고요? 네, 좋으세요.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냥 골든벨 나간다고 하니까 예상 문제도 찝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자, 아버지께 한마디. 아빠 이때까지 너무 못해드린 건 죄송하고요. 꼭 무사하게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숙이 친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골든벨 함께 하시면서. 네, 지금 1학년 학생으로서 지금 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무 큰 짐을 지고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해서 저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습니다. 예, 그러면 49번, 50번 문제는 선생님이 하실까요? 아, 그런데 별 자신이 없습니다. 수기보다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그러면 수기 친구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수기야, 믿는다. 화이팅! 다음은 우리나라 국보 제132호로 지정된 이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 지나간 일을 징계하고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쓰는 연유라 하겠다. 이에 한가로운 틈을 타서 지난 날에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임진년으로부터 무술년에 이르기까지의 몇몇 가지 일을 기록한다. 이 책은 조선중계 문신인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과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자,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의 책입니다. 시간을 10초 주겠습니다. 10초. 이름 쓰세요. 5초 줍니다, 이제. 자, 5, 4, 3, 2, 1. 답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 죄송합니다 라고 썼는데 그래도 우리 수기 친구가 답을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요. 지금 이름을 두 번이나 썼다가 지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지은이는 유성룡, 책은 징비록입니다. 골든벨을 올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골든벨 장학금을, 학교에는 프로젝션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출연한 학생에게는 대학 가는 내비게이션 케이스에서 장학금을, 5단계 학습법 아이네트 학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천재교육 해법사에게서 교육문화상품권을, GS 칼텍스에서 PMP를, 대한교과서 파사지 논술에서 교육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장학금까지 네. 골든벨 감사합니다. 장학금이 또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심정이 어때요? 조금 아쉽지만 네. 다음번에 다시 골든벨을 할 기회가 온다면 그땐 꼭 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우, 당찬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열정, 당찬 모습, 패기가 있는 곳에 저희 도전 골든벨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